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차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했어요. 그렇죠? 이차함수를 좀 정리해 보면 네 가지의 이제 약간 형태가 있는데 뭐네 가지라고 볼 수는 없고 가장 기본적인 게이 친구죠. y는 ax 제곱이다. 이 친구가 기본이야. 그렇죠? 이 친구는 꼭지점의 좌표가 0,0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조건 어디만 붙어 있어야 돼? 원점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뭐 A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이든지 위로 볼록이든지 그렇게 뭐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A의 절대값이 작으면 크면 클수록 홀쭉이 작으면 작을수록 완만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Y는 AX 제곱 플러스 Q 이런 거였지.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0, Q라고 보면 돼.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가 Y축으로 얼마만큼? Q만큼 평행이동을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아요. 세 번째는 Y는 AX-P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P, 뭐가 되는 거니? 0.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친구가 X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P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Y는 자, P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하고요. 꼭지점에 A, 뭐가 아니 P, 뭐가 되는 거야? Q.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X로 P만큼 Y로 Q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A들의 역할은 다 똑같은 겁니다. 달라질 게 없어요. A 역할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X 제곱이든지 또는 뭐든지 완제든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이러한 식을 우리가 해봤단 말이야. 알겠니? 우리가 얘를 뭐라 그러냐면은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준형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그래프 그리기 좋게 뭔가 이렇게 식을 잘 정리해 놓은 게 표준형이야. 알겠니? 그래서 표준형 거는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이제 오늘 할 거는 뭐냐면 표준형이 아니고 일반형이야. 일반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그래프 여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y equal x에 대한 무슨 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를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야. 사실 우리가 이 하나 둘셋네 가지를 공부를 했지만 결론은 몇 번째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이네 번째가 제일 중요했거든. 맞죠? 이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친구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네 번째 형태의 이런 모양, 여기 완전제곱 이렇게 꼬랑지가 있는 이러한 모양으로 얘를 바꿔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풀었던 거하고 뭐 하는 거야? 다 정확히 똑같이 끝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아 이렇게 생기네. 저기 일반형을 갖다가 어떻게 표준형으로 바꿔주기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A, B, C의 부호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뭐 정말 쉽습니다. 이따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2차 함수 이제 10 구하기, 10 구하기, 10 구하기, 10 구하기. 2차 함수하고 이제 19 한다는 얘기야. 밥을 같이 먹는다는 얘기죠? 19? 맞죠? 2차 함수 19 하기.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이제 이 단원에서는 그냥 얘를 이렇게만 할수 있으면은 이제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들은 이제 뭐 똑같아. 꼭지점이 뭐냐? 그럼 꼭지점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3이 돼야 되겠지. 그쵸? 홈치면 뭐 그렇게 될 것이고. 증가 감소 같은 경우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고 나면은 여기가 x equal 마이너스 2니까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 증가 판단하면 돼. 문서! 자, 집중.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오늘 공부해야 될 포커스가 뭐냐면 이렇게 일반형을 갖다가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게 포커스다. 어떻게 하냐? x제곱 3으로 먼저 묶어내는데 상수항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1차까지만 상대할 겁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x제곱 더하기 4x가 뭐가 되고 싶다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x1차의 반전의 부호반대라고. 뭐의 반전의 부호반대, 아니 반전의 제곱 부호반대가 아니라, 그래서 반전 2 제곱하니까 4. 근데 내가 임으로 완제를 만들기 위해서 4를 해줬기 때문에 4를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4는 바깥에 있는 3하고 곱해져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겠지. 알겠죠? 자, 하나만 한번 선생님 더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y는 이만큼까지만 신경 써라, 그 얘기 알겠지?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읍시다. x제곱. 여기 어떻게 되죠? 얘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묶어내면. 얘들아, 묶어내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은 경우는 많이 해봐서 알아. 2로 묶어내면 x제곱 더하기 뭐가 되니 얘들아? 3x 이렇게 되는 거 알지? 그쵸?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2분의 1x제곱 빼기 4x 이렇게 되면 2분의 1로 묶어내. 이거 잘 못해. 그럼 얘들아 이렇게 보면 돼. 묶어낸다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뭘 곱했냐, 이거의 역수를 곱한 거야. 뭘 곱한 거라고? 역수. 그래서 큰 걸로 묶어내면은 작아질 것이고 1보다 작은 걸로 묶어내면은 커지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의 역수를 여기다 곱해주면 돼. 그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3이 된 거야. 알아듣겠어?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했잖아. 그치? 2를 곱해야지, 2를. 그쵸? 이거 역수를 곱해야 되니까 그럼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8x 이렇게 돼야 돼. 곱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역수 마이너스 2를 갖다가 여기다가 곱하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겠니? 6x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지. 되겠습니까? 자, 그럼 얼마가 필요하니? 반전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y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만큼 완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항상 바깥에 하고 곱해줘야 되니까 마마니까는 플러스 2분의 9인데 여기 마이너스 2분의 5가 있으니까 2분의 4가 돼서 플러스 뭐가 된다? 2가 된다 라는 말 수가 있겠지. 알겠어?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친구하고 얘가 뭐가 돼야 돼? 같아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연습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자, 집중하세요. 자, 좀 어려워져 이제. 여기 있는 친구하고 얘하고 꼭지점이 뭐 한다고 얘들아? 일치한다고. 알겠지? 꼭지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알 수가 있어? 표준형을 만들어야 알 수가 있지. y는 a, x, -p 제곱, 이런 식으로 표준형을 만들어야 꼭지점이 뭐인 거 내가 알 수 있습니까? p, q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 꼭지점이 일치한다 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표준형을 한번 만들어봐라, 이 말이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이 친구 1번, 이 친구 2번 해고요. 1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 뭘로 묶어낸다고? x제곱의 개수로 묶어낸다고. 마이너스로 묶어낼 거야. y는 x제곱 이거의 역수를 곱해주는 거야. 알겠지? 곱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2px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q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하냐? 반절. 반절이면 얼마지? 2p의 반절은 p야. 그거 제곱이니까 플러스 p 제곱 마이너스 p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라는 친구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여기 있는 이만큼을 가지고 여러분이 완제를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x 플러스 p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해보면은 마마니까 플러스 p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뭐냐? 마이너스 p, p 제곱 더하기 q가 꼭지점의 좌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두 번째 거 이 친구예요. y는 2로 묶을 거야.
x제곱 플러스 4x가 되고요.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쵸? 반자리 제곱이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되고요. 그러면 2에 x 이만큼 가지고 하는 거니까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8인데 이거 있으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지. 되니? 여기에서 그럼 꼭지점이 잡혀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 꼭지점이 잡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서 졸려? 졸리면 안 돼. 들어야 돼. 그럼 여기서 잘 봐봐. 자, 여기 있는 이제 이 마이너스 2가 바로 뭐라는 얘기니? 마이너스 P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P값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 2가 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P값이 1에 그러면은 4 더하기 Q라는 친구가 여기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7이 돼야 되니까 Q라는 값은 마이너스 뭐가 된다? 1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9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숫자로 하는 것들은 사실 별로 어렵지가 않아. 그치?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면 어쨌든 조금 더 불편합니다. 당연히 연습을 좀 원활하게 좀 많이 하시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알겠지? 1차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2차함수 이거의 그래프의 x축 축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고요. 축의 방정식이라는 건 바로 뭘 말하냐면 만약에 뭐 이렇게 되어있다 그러면은 얘를 x 이퀄 뭐라 그래? 이렇게 얘를 축의 방정식으로 얘기하겠지 우리가.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꼭지점에 누구를 우리가 알아야 돼? x값을 알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A하고 누구를 구해야 되냐? B를 먼저 구해야 돼. 알겠어? B는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지? 이름이, 얘 이름이 뭡니까? Y절편이야. Y절편이라는 건 Y축 쪽을 지나가는 점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B값은 얼마인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까? 2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어.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A는 뭐라고 부르죠? 기울기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점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점이 있어. 항상 알겠니? 왼쪽에 있는 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점을 찾아가게. X로 얼마큼 갔습니까? X로 4만큼 갔죠. 얼마큼 갔다고? 4만큼. Y로는 얼마큼 갔습니까? 2만큼 내려갔지. 그러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A 값은 뭐가 되냐? 4분의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1이다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A값하고 B값을 내가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는 이런 친구를 말하는 거야. 축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꼭지점 X값이 필요해.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꼭지점 X좌표야. 그러니까 얘를 너 만들어 볼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을 묶었습니다. X제곱. 오케이? 역수를 여기다 곱해주라고. 그럼 얼마가 되겠니? 플러스 뭐가 되겠어? 4 이렇게 되겠네. 4X. 맞아요? 4X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하시고 당연히 반자리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y라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이걸 가지고 플러스 2의 제곱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플러스 2가 되겠지? 플러스 뭐가 되겠어? 5. 자, 축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x equal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5가 되니까 축의 방정식은 x equal 뭐가 되냐?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거의 그래프가 누구하고 만난다고 얘들아?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이렇게 라고 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이렇게 라고 했습니다. 이거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자 간단합니다. 얘들아 Y축하고 만나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Y절편. 잘 들어. 자 Y축하고 만나는 거 뭐라고 얘들아? Y절편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X가 뭐일 때? 0일 때 Y값이 누구냐? 이게 Y절편이야. X가 뭐일 때? 0일 때. X가 뭐일 때? 0일 때. X가 0일 때라는 걸 잘 보면 얘 0이고 얘도 0이잖아. 그치? 그럼 누구만 남아? 얘만 남아.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냐? Y절편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Y절편은 R이라고 했으니까 R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X축하고 만난다. X축하고 만난다는 거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X절편 이렇게 불러. 그럼 X절편은 Y값이 0일 때 X값 뉘기 이거야. 알았니? 그러면은 Y값 여기다가 0 한번 넣어봐. 0 넣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0일 거요. 어? 뭐가 돼버렸습니까? 2차 방정식이 돼버렸네. 자, 2차 방정식 여러분 근 어떻게 구했어요? 인수분해 하거나 근의 공식 이렇게 했었잖아. 그치? 이 친구 인수분해 됩니까? 자, 이렇게 방 두 개 하시고요. X제곱이니까 XX 3이니까 3하고 2 이렇게 가시는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안쪽 것이 마이너스 얘가 뭐가 돼? 플러스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러면 당연히 x 이퀄 뭐가 되겠습니까? 3 또는 x 이퀄 뭐가 돼? 마이너스 2. 그럼 이 친구가 바로 뭐가 된다? p 얘가 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p 마이너스 2 q r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뭐가? 5가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꼭 좀 우리가 정리하고 갑시다. X축하고 만나는 점이라는 거는 Y값이 0일 때 X값 누구? 이 얘기라고. 그래서 Y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고 X가 결론적으로 Y에다가 0을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 2차 방정식에 뭐 구하기? 근 구하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네. 그 다음에 Y절편은 너무 쉬워요. Y축과 만나는 저 Y절편 X0일 때 Y 누구? 이런 얘기라고. 알겠어? 네. 그래서 오히려 Y절편은 X에다 0 집어넣으면 이렇게 없어져 버리니까 아래에 있는 끝에 있는 친구가 Y절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선생님 얘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줘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X축 있고요 Y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3하고 Y잖아. 그래 안 그래? 3하고 마이니까는 적당하기 정도로 이렇게 갈 것이고 여기가 마이,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얼마? 6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의 모양을 뭐 대략적으로 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자, 11번 한번 볼까요? 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에 꼭지점을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A. 이 친구 A래. 그 다음에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B하고 C라고 했습니다. Y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한다고? D라고 한다. 이 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 E에 대해서 D2가 X축에 뭐 한다고? 평행하다고. 다음 중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라 이런 말이야. 자, 일단 그러면 누구부터 구할까? A부터 구하자. 누구부터? 꼭지점 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표준형. 무슨형? 표준형. 그래서 Y는 자 표준형 구할 때는 어떻게 하자 그랬어? 이렇게 두 가지까지만 생각하자고 그랬지. 네. 은서야 여기 봐. 집중해. 자 그리고 따라해. 계속 따라와. 자 뭘로 묶는 거니 얘들아? X제곱에 개수로 묶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뭐가 되니? 이렇게 되겠지. 뭐가 필요하다고? 반절에? 제곱 플러스 얼마? 1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마? 3 이렇게 됩니다. 자 y라는 값은 마이너스 하시고요 이러 가지고 완제 만들면 x 플러스 1의 제곱 너는 항상 바깥에 커 체크하고 나가야 돼. 그러면은 플러스 1 되니까 플러스 뭐가 된다? 4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A라는 친구는 누가 되냐? 얘는 마이너스 1, 누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되겠어? 그러면 D는 누구냐면은 D는 얘는 뭐죠? Y절편. 뭐라고? Y절편. Y절편은 X에다가 0 집어넣으니까 3이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얘는 0, 3 이렇게 되는 거야. 0, 3.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2는 그러면 누구냐? 2도 Y값은 뭐가 되겠니 얘들아? 3이겠지? 네.
y 건 뭐가 된다고? 3. 그러면은 여기 y 자리에다 누굴 대비해? 3을 대입하는 거야. 그리고 x 값을 구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보시면 3, 3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 넘어가면은 x제곱 더하기 2x 이퀄 뭐가 되겠어? 0. x로 묶자 x 플러스 2가 0이니까 0 또는 마이너스 뭐가 된다? 2. y값이 3이 나오게 하는 친구는 x가 0이든지 x가 뭐든지 마이너스 2든지 x가 0인 친구는 누구야? 얘를 말하는 거야. 됐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b하고 c 갈 건데요. b하고 c는 누구하고 만나는 거야? x 추가하고 만나. x 추가하고 만나는 애는 누구? x1표. 맞죠? x1표는 y에다가 뭐 집어넣을 때? 0을 집어넣을 때 그거를 만족하는 x는 뉘기 이런 얘기라고. 알겠어? 그래서 여기다가 0을 집어넣을 거야. 0 집어넣으면 0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이 다 넘어오자 부호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이 친구 인수분해. 인수분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돼. 인수분해 못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 또는 얼마가 된다? 1.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 뭐가 되고? 0이 되고 얘가 뭐가 된다? 1, 0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다섯 개의 점을 다 뭐 할 수가 있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라고 했네. 그치? 그러면 x축의 교점을 은서씨 뭐라고 한다고요? x절편. 오늘 대답 못하니까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x절편 알아야 돼. 정확하게 x절편. 그러면 x절편을 어떻게 구한다고? y가 0일 때 x 누구 이 얘기라고. 항상 x절편은 y가 0일 때 x 누구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y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을 때 그게 0이 되게 하는 x가 누구냐, 이 x절편이고, y절편이라는 건 반대로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은 누구 이 얘기란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y에다가 0 집어넣었잖아. 그치? 여기는 여기다 0 집어넣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얘들아 사실 얘는 누구로 바뀌는 거야? 그냥 2차 방정식이야. 누구로 바뀌는 게 아니라. 자, 뭘로 얘들아 약분할 수가 있겠어? 나눌 수가 있겠어? 3으로 나눠보면 x제곱 플러스 2x 빼기 뭐 8이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인수분해 해보시면 x제곱이 나오려면 x, x가 필요합니다. 8은 4하고 2가 되겠지. 4하고 2. 얘가 플러스인 거 보니까 이쪽 곱한 게 플러스, 이렇게 곱한 게 뭐가 돼?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x값이라는 건 누구하고? 마이너스 4하고 x값 누가 나와? 2.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x축을 지나갈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x 위치가 여기가 뭐라는 얘기야? 2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얘를 그래서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보면 AB의 길이라는 거는 이 길이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길이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큰 거 빼기 작은 거. 2에서 마이너스 4 빼니까 답은 뭐가 된다? 6.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14번 한번 봅시다. 3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대요. 이거에 꼭지점을 A, 꼭지점 구할 수 있죠? 구해보자. Y축과의 교점 B, B는 바로 나온다고. B는 얘라고 얘. 알겠지? 그러니까 B는 0,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3 이렇게 보면 돼요. 항상 이렇게 문제에 누가 나왔으면 이름이 나오잖아. 0, 5는 잘 안 나옵니다. 0, 3이 잘 나와요. 0, 3. 자, 알겠지? 자, 꼭지점. 그래서 이렇게 해서 AB하고 누가 같아졌다고? 얘하고 얘가 같아졌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그럴 때 누구 구하라고 해서 C의 좌표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 알겠지? 그러면 나는 일단 얘를 구해야 되겠어. 그쵸?
A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 A를 구해보면 이 친구, 저 Y는 뭘로 묶어 얘들아? 3분의 1로 묶어. 3분의 1로 묶으면 X제곱이 되고 여기다가 뭘 곱해주라고? 이거에 역수를 곱해주라고. 뭘 곱해주라고? 역수. 역수면 얼마입니까? 역수 3. 3을 여기다 곱하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여기 뭐 얼마가 필요합니까? 반절의 제곱. 반절의 제곱. 그러니까 얼마가 필요해? 플러스 9. 없던 거 해줬으니까 얘 해줘야 되겠지? 네. 그리고 문 닫고 플러스 3. Y는 3분의 1. 이 친구 가지고 하면 X 마이너스 3의 뭐가 돼? 제곱 이렇게 되고요. 두 개 곱하자 얼마야? 마3이지? 네. 마3인데 풀3이니까 뭐가 되겠어? 0. 그래서 이렇게 0이 되는 거야. Y값은. 그러면 당연히 꼭지를 잡혀가 뭐가 3, 뭐가 되겠어? 0. 얘가 뭐가 된다고요? 3,0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아듣겠니? 네. 그러면 이 길이래. 이 길이는 그러면은 뭐냐면 봐봐. 여러분 여기서 딱 뭐가 보여야 돼? 피터 아저씨. 누가? 피터 아저씨. 피터.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3이라는 얘기잖아, 이 길이가.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3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되겠어? 루트 하시고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뭐야? 제곱. 이렇게 가는 거지, 휘트 아저씨. 혹시라도 지금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연습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진짜 못해. 해야 돼. 그리고 이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A 대 A 루트 2. 1대1대 루트 2, 그치? 그러니까 얘는 3루트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2. 그럼 결론적으로 아, 이 길이도 얘도 뭐가 된다는 거야? 3루트 2가 되겠다라는 말 수가 있겠지. 우리는 지금 누구 구하는 거야? C의 좌표. 그럼 C의 좌표를 선생님이 K라고 한번 해볼게. 뭐라고? K. 그러면 우리는 K값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3루트 2라는 게 뭐냐면 큰 거 빼기 작은 거. 뭐라고? 큰 거 빼기 작은 게 뭐가 되는 거야? 3루트 2가 되는 거잖아. 우리 지금 뭐 구한다고? K.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K라는 친구는 3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3루트 2. 이거 뭐 3으로 이렇게 묶어주시는 것도 뭐 괜찮긴 하겠네요. 이게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거의 그래프가 누구냐? 라는 얘기야. 알겠소? 소수 알겠소? 일단은 물론 이제 뭐 얘는 꼭지점을 뭐 구해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보기만 하면 아닌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얘를 좀 볼까? 얘를? 이 친구. 얼마야?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Y절표. 뭐라고? Y절표. 뭐라고? Y절표. 그러니까 얘 Y절표는 2 맞네. 너는 통과 일단. 너도 뭐야? 통과. 너는? 땡. 너는? 땡. 너는? 이거 하나만 확인해도 확률이 50% 늘어난다. 20%에서. 그렇죠? 그럼 결론은 이제 이 친구냐 이 친구냐 이제 이거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제 꼭지점이 4,6이냐 아니면 꼭지점이 뭐가 되냐? 마4,6이냐 이걸로 보시면 되겠네. 알겠어? 이거 사실 이제 뒤에서 우리가 이제 부호를 배우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때는 그때라고 하고 지금은 자꾸 꼭지점 구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되니까 여러분이. 자, Y는 뭘로 묶어? 마이너스 4분의 1로 묶는 거, x제곱. 어떻게 하라고? 역수를 곱해주라고. 뭘 곱해주라고? 역수면 뭐야? 마사. 그치? 마사를 곱하면 뭐가 되겠어? 플러스 8x, 반절의 제곱이니까 얼마? 16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어? 어차피 y값은 신경 안 써도 돼. y값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x가 4냐? 마사냐가 중요한 거지. 그치? 자, 마이너스 4분의 1에 플러스니까 당연히 x 뭐가 되겠어 얘들아?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곱하니까 뭐가 됩니까?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보니까 꼭지점 좌표가 뭐가 돼? 마사 콤마 뭐가 되니? 6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다음 몇 번이 답이 돼야 됩니까? 2번이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자, 잠깐 쉬고. 자, 이거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얘들아?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얘가 됐다 이런 얘기네. 그치?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일단 이거 표준형으로 한번 해볼게. 뭘로 한다고? 표준형으로. 그러면 자 Y는 이거 뭐 묶을 거 없잖아. 그럼 얘는 좀 뭐 간단하겠다. 그냥 여기 1 필요하지. 1. 그럼 P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은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되겠어요? 이 친구 해볼게요. y는 자 x제곱 더하기 6x 얼마 필요합니까? 반절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럼 이 친구는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고 이거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10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를 갖다가 이제 x로 a만큼 y로 b만큼 이동시켰을 때 얘가 된다는 뜻이잖아. 자 그럼 y는 평행이동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x자리 누가 들어가야 돼? x-a가 다시 x자리 누가 들어간다고? x-a 다시 x에 누가 들어간다고? x-a가 에, 그러니까 반대로 간다고 반대로 알겠지? 그래서 여기 x자리에 x-a- 이렇게 들어간다고 되겠어? 그 다음에 얘는 2가 있고 y는 어떻게 한다고? 그대로 x는 보고 반대로 가고 y는 어떻게 한다고? 그대로 온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a-1이 누가 되면 되겠어? 3. 2 더하기 b가 누가 되면 되겠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면 되겠지. 네.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3이 돼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은 a는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마 4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b 더하기 2 더하기 b가 마 10이니까 b는 뭡니까? 마이너스 12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얘를 빼라는 거는 부호 바꿔서 더하라는 얘기잖아. 답은 뭐가 되겠어? 8, 5번이 정답이 된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24번 상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이차 함수가 있습니다. 얘가 있고 누가 있습니까? 얘가 있어요. 알겠니? 알겠죠? 어이. 이거의 그래프를 꼭지점으로 한다고 B하고 누구하고? C. 그럼 우리는 뭐 얘 B, C 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쵸? 그리고 A의 X축 교점 빼는 작은 점. 두 번째 거의 교점의 작은 점. 이 친구. 그쵸? 그래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겠다. 넓이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네. 자, 하나씩 해봅시다. B부터 구하기 위해서 1번부터 표준형을 만들어 보면은 Y는 x제곱이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반절의 제곱 얼마 필요해? 이렇게 필요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3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1, 뭐가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요 그 앞에 부호가 있어. 이 친구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해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자 얼마 필요합니까? 반전에? 제곱. 그렇죠. 얼마? 16 마이너스 16 더하기 얼마? 그러면 x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렇죠? 네. 마 16 이거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그럼 얘는 뭐가 된다? 4 콤마 마이너스 3이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네. 끝났어. 게임 오버. 자 이거 지금 뭐야? 평사? 맞아요? 네.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뭐하고 뭐 하는 건데? 가로? 높이 그치? 자 가로 얼마죠 이만큼? 큰 거 빼기 작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얼마야? 3. 높이는 얘죠? 맞아요? 높이 얘는 당연히 마3의 절대값이지. 그러니까 여기 0에서 뭐를 뺀 거야? 마3을 뺀 거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3. 3, 3, 9? 나왔다. 보자.
이거를 표준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 오케이, 같이 해봐. 자, y는 뭘로 묶어? e로 묶어. 같이 가자. 같이 가야 돼. x제곱 앞에 보시고, 여기 뭐가 돼? 플러스 4x 하시고, 반절에 제곱이니까 얼마?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은 바깥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y는 2배 하시고요, x 플러스 2 하시고 곱하니까 뭐가 돼? 마팔. 그쵸? 마팔이니까 마이까지 해서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니? 9. 잘 봐봐. 자, 이 친구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집중해라. 여기 봐. 이 친구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가 어떻게 생겼어야 돼? 이렇게. 됐어요? 여기 꼭지점이야? 좌표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지. 지금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 못 알아들으면 영상 보시고 해야 돼. 얘를 가운데 잘라, 이렇게. 자르면, 여기는 무슨 함수? 감소. 왜? 내려가잖아, 내려가잖아. 그치? 네. 여기는 무슨 함수? 올라가잖아. 자, 앞에 거 필요 없습니다. 얘만 보면 돼요. 알겠어? 감소하는 x 범위 구하라, 이런 얘기잖아. 그치? 마이너스 2보다 뭐한 쪽? 작은 쪽. 마이너스 2보다 뭐한 쪽? 작은 쪽. 이 동네가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2보다 뭐한 쪽? 작은 쪽. 답 몇 번? 2번.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어? 자, 29번 한번 볼게. 3문제. 이참수 이거가 x 이퀄 이것이면은 이것이고 이것이면 이것이다, 이런 얘기야. 이게 뭔 소리일까? 아, 이게 축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뭐라고 얘들아? 이체 방정식은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뭔가 증가 감소가 바뀌는 이 지점을 우리는 꼭지점의 x값이야. 꼭지점에 뭐라고? x값. 그러면 꼭지점에 뭘 구하라고 얘들아? 그러면 잘 봐봐. y는 5분의 1로 묶었어. 그래 안 그래? 얘가 뭐라고 얘들아? 5. 뭐라고? 5. 그럼 x 마이너스 5의 제곱. 됐죠? 플러스 여기는 뭐 얼마인지 알아볼라. k라고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니? 자, 그러면은 이거를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만 이거 전개하는 게 더 편하겠다. 이거 전개하면은 y는 5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몇 x? 10x.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그러면 y라는 거는 5분의 1 곱해주면 5분의 1x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 플러스 뭐라고 얘들아? k.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 5분의 1, 5분의 1, 띵동. 2m 이퀄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그쵸? 그래서 집중해, 여기 봐. 여기 봐. 자, 2m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약분하니까 m은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1. 그럼 m이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얘는 꼬랑지가 뭐가 돼? 마이너스 4. 그럼 얘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4란 얘기가 되겠지. 여기까지 돼야 안 돼? 그러면은 k값은 뭐가 돼야 되겠니? 마이너스 9가 돼야 되겠지. 뭘 구하라고? 꼭지점 뭘 구하라고? 좌표 뭐죠? 5, k잖아. 그치? 근데 k가 뭐야? 마이너스 9.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앞에 거가 당연히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표준형 만드는 거 원활하게 빨리빨리 할 수 있게 연습하셔야 되고, 안 하면 진짜 점수 안 나옵니다. 이번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 가장 어려워요. 알겠지? 지금 하셔야 돼. 오늘 하셔야 돼. 오늘 집에 안 가도 되잖아. 오늘 하고 가도 된다고. 알겠어? 빨리 가서 뭐해, 집에 가서. 자, 이거 봐. 30번 만들어야 돼. 만들어 이런 거 구할 수 있다고. 알겠니? 그러면 y는 뭘로 묶어? 마이너스 4로 묶어. 알겠어?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x. 자, 얼마 필요하니?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y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4로 묶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은 곱해서 나온다겠죠? 네. 플러스 4에다가 얘니까 플러스 뭐가 되겠어? 5. 이런 식으로. 아, 얘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 못하면은 이런 문제는 아예 못 풀어요. 알겠지? 네. 그래서 표준형 이렇게 바꾸는 거 당연히 당연히 잘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꼭 시점의 좌표가 1,5냐? 1,5인 거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얘는 뭐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함수값의 범위는 y는 5보다 작거나 같다니. 함수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y 범위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 여기 봐봐. 여기 앞에 뭐야? 음수지? 음수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이렇게. 그치? 그리고 여기가 뭐라는 얘기니? 1,5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함수값이라는 건 y값이라고. 알겠어? y값은 여기가 5면 5보다 큰 쪽에 있습니까? 작은 쪽에 있습니까? 그래프가 당연히 작은 쪽에 있잖아. 아, 얘가 5니까 5보다 작은 쪽에 있잖아. 그치? 5보다 뭐하다고? 작거나 같다. 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수값이라는 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y 범위가 어디냐? 이걸 물어본 거야.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크다라는 거는 여기를 말하는 거네요. 그쵸? 무슨 함수입니까? 무슨 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건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어, 감소함수. 평행이동하면 얘하고 포개진다. 포개진다라는 거는 뭐가 같다라는 얘기야? 모양이 같다. 다시 뭐가 같다? 모양이 같다. 모양 담당 누구라고? x제곱의 계수. 이건 다 배운 거야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들은 새로운 게 아니니까, 새로운 것이 아닌데 자꾸 몰라버리면은 그럼 공부를 진짜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 배운 거는 노력을 해서 내가 다 머리 집어넣어야 돼. 참이 되겠지. 여기가 마사니까. 맞습니까? 이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이사분면 지나지 않는 거는 우리가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시고 확인하는 거 잘 보세요. 일단 꼭지점을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1,5니까 여기가 되는 거야. 그쵸? 어, 여기를 뭐 X축, Y축이라고 하면 얘가 2일 때 얘가 5 정도. 그 다음에 누구 확인하냐? 이 친구 Y절편. 누구 확인한다고? 어떤 사분면을 지난다라는 이야기는 Y절편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겠니? 그 어디 지나야 돼? Y절편? 1 지나야 돼. 그러니까 이 정도를 지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뭐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주겠지. 이렇게 이렇게. 이사분면 지나요 안 지나요? 지나죠. 안 지나려면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어디 지나는 거니? 여기 지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이렇게 될 거니까 지나 안 지나? 그러니까 y절편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는 거야. 꼭지점을 먼저 그리고 y절편 위치가 어딘지를 체크해서 그려보면은 금방 뭐 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뭐한 거 고르라고? 아는 거 골라봐라. A가 0보다 뭐하면? 작으면. 우리는 뭐 알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치? 위로 불러. 오케이. 빙고. 이렇게 되는 거야. 축의 방정식은, 축의 방정식은 누구니? 꼭지점에? X좌표. 다시 축의 방정식은 뭐라고? 꼭지점에? X좌표. 다시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에? 그럼 꼭지점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뭐 구해봐야 돼. 이렇게 문자할 때가 조금 힘들긴 해요. 뭐 해야지 근데 어쩔 수 없지. 자, 누구로 묶어? A로 묶어. 그럼 X제곱. 됐니?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오는 거야? 역수를 곱해주면 된다고. 다시 뭐라고? 그럼 A의 역수가 뭐야? A분의 1을 여기다 곱해주면 된다고? 별거 아니 할 수 있어? 그럼 당연히 뭐가 돼?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뭐? C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절. 누구의 반절? 이 친구의 반절. 반절이라는 거는 얘들아 2분의 1 곱하면 반절이야 그냥. 그럼 A분의 B의 반절은 얼마야? 2A분의 B. 그렇지. 별거 없어요. A분의 B의 반절 2A분의 B야. 알겠지? 그거의 제곱이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제곱분의 B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Y라는 거는 A 하시고요.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완제 만들 때 완제는 x 하시고 여기 부호 그 다음에 이거에 뭐가 되기 전? 제곱되기 전의 모습 2a분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너는 얘 곱해서 나와야 되잖아 그치? 곱해보면은 a 하나 뭐가 되는 거니? 없어지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a분의 뭐가 돼? b제곱 더하기 뭐가 돼? c 이렇게 되겠다. 선생님 이 친구 한번 정리해볼까? 정리 한번 해보면 4a로 묶을 수 있어요? 묶을 수 있어요? 4에 묶을 수 있어?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4a c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어 이거 마이너스 묶으면은 이렇게 되지. b제곱 빼기 4ac가 뭐야? 판별식이네. 판별식 배웠어? 이차 방정식에서? 아직 안 배웠어요? 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다. 됐어? 그럼 꼭지점은 뭐가 돼? 이거의 부호 반대니까 2a분의 이렇게 하시고 알겠지? 얘는 그대로 와야 되니까 4a분의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4ac 이렇게 오면 되겠네. 이게 꼭지점의 x값, y값. 자, 축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꼭지점에 누구라고 얘들아? x값. 그러니까 x equal 2a분의 마이너스 b.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얘는 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y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은 너무 쉽죠.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x 지워버리고 이 친구. 0, c. 오케이. x축과 뭐 한다고 얘들아?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네. 그래, 안 그래?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자, x축과 만나고 안 만나는 거는 누가 결정할까, 얘들아? y가 결정해, y가. 누가 결정한다고? y. 알겠어? 자, y가 결정하는데, y가 지금 얘잖아. 그쵸? y가 얘야. y, 그 축의 방식이, 아니, 꼭지점의 y 값이 얘니까. 그럼 이 친구가 양수냐, 음수냐 그 얘기거든? 만약에, 자, x축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돼 있다면 안 만나는 거가 되겠지.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되겠어, 얘들아? 안 만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전체 4a분의 마이너스 이 친구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 abc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뭐가 되는 거야?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거 폭이 같다. 폭이 같다라는 건 뭐가 같다라는 거야? 모양이 같다라는 거야. 여기 지금 모양 담당하는 누굽니까? A, 여긴 누구죠? 마이너스 A. 그치? 같아, 안 같아? 같아요. 그쵸? 절대값이 같으면 되는 거야. A하고 마이너스 A하고는 만약에 A가 아래로 볼록이면 얘가 위로 볼록인 것 뿐이야. 모양은 같은 거야. 1하고 마이너스 1, 2하고 마이너스 2는 모양이 뭐하다고 얘들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의 삼각형 뭘 구하라 얘들아? 삼각형 넓이는 간단해. 내가 뭐하고 뭐 알아야 돼? 얘 알아야 돼. 그치? 네. 그 다음 뭐 알아야 돼? 얘 알아야 돼. 얘 이렇게. 높이. 맞지? 네. 그러면 이 파란색은 뭐 구하면 되겠어, 얘들아? 근. 뭐 구한다고? 네. 즉, x절편이니까 y자리에 뭐 집어넣어? 0 집어넣어. y자리에 0 집어넣으면 모양 자체가 뭐로 바뀌어? 2차 방정식으로 바뀌고 그거의 근이 바로 BC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너 0이라고 해보자. 0이 그러면 철수가 좋아하겠죠. 이렇게 0 맞죠? 1수분해 해보자. x 더하기 뭐가 되는 거니? x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마사하고 뭐가 돼야 돼? 아 네가 마사하고 네가 뭐가 된다? 그럼 너는 뭐가 된다?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 A라는 거는, 이, 얘는 꼭지점에 뭐가 되겠어? Y값. 꼭지점에 누구? Y값. 꼭지점에 누구? Y값. 꼭지점에 누구? Y값.
오케이. 꼬시는 y 값이야. 그러니까 y는 x 제곱 더하기 2x 하시고요. 마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됐죠? 그럼 네가 넘어가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 y 값이 되겠지? 즉 여기가 마이너스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높이가 뭐가 되겠니? 9가 되겠지. 그러면 넓이 S라는 친구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뭐? 9. 약분하니까 3분 9 이렇게 구하시면 끝나는 문제고 33번 문제는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입니다. 아셨나요? 아셨나요? 자, 9번. 이거 넓이 문제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구해보시고 선생님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라는 건데 이 넓이는 좀 어쨌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어떻게? 어떻게? 일단은 아는 거부터 한번 써보자. 알겠지? 아는 거 한번 써보면 여기 있는 이 C가 얼마라는 건 내가 알아?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0, 이거구나 라는 거 내가 알았어. 자,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 만나는 점을 A, 꼭지점 B, C. 그럴 때 A, B, C의 넓이 구하라 이런 말이네. 여기까지 됐어요? 일단은 그러면 여기 이 친구 때문에 어때?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해. 그럼 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함수에서는 항상 뭔가 미지수가 있잖아. 미지수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좌표 하나 집어넣으면 돼. 뭐 하면 된다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좌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얘도 있고요. 또는 A가 뭐야? 마이너스 6, 0이잖아. 그치? 근데 얘를 만약에 집어넣어버리면 X가 없어지면서 A도 없어지지.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안 되고 얘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자, 집어넣어볼게요. Y에다가 0, 0은 X에 뭐 집어넣어? 마이너스 6. 그러면 36.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6A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6A 넘어오자. 6A는 뭐가 되겠어? 24가 되고 A는 뭐가 된다? 4. 이렇게 A 구할 수 있었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식은 X제곱 플러스 4X 빼기 12라는 값이었던 걸 내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얘기야. 알겠어? 이렇게 이제 뭔가 얘네들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쁜 것들은 그냥 이렇게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끝나잖아. 그치? 근데 얘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선생님이 이제 뭐 이렇게 다음 달에 좀 이렇게 빨리 야매로 구하는 방법, 고등학교 방법 선생님이 알려주긴 할 건데 지금 어쨌든 연습을 넣어야 돼. 원칙대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직사각형에 가둬요. 어디에 가둔다고? 이렇게요. 이렇게 가둘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러면 나는 이 큰 직사각형에서 1번, 2번, 3번 이걸 뭐 하면 되겠어? 빼면. 왜 그러냐면 지금 모양 자체가 예쁘지가 않아. 그치? 예쁘지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걸 이렇게 조각조각을 모아야 돼? 빼내면 얘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일단 B를 구해야 돼. 누구 구해야 된다고? B. B만 구하면 됩니다. B 구해보면 Y는요. X제곱 더하기 4X. 4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여기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사하고 마 10이니까 마 뭐가 되겠어? 16.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얼마가 돼? 16이 돼. 여기까지 콜? 네. 그러면 자, 전체 넓이는 뭐가 되냐면 여기가 지금 얼마니 얘들아? 6. 여기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거니? 16. 얼마가 된다고요? 16. 이해됐어? 네. 자, 그러니까는 6 곱하기 16 얼마에서? 96에서 뺄 거야. 1번 넓이, 2번 넓이, 몇 번 넓이? 3번 넓이. 근데 1번, 2번, 3번이 모두 다 뭐야? 삼각형이지?
그러면 2분의 1 앞으로 끄집어내고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2분의 1 끄집어낸 거야. 그러면 자 1번부터 봅시다. 얘는 6이죠. 얘는 얼마입니까? 12. 얼마라고요? 12야 12. 그러면 이 친구는 당연히 4가 될 것이고 맞죠? 여기는 16 다 했고요. 여기는 얘가 6이잖아 그치? 6인데 얘가 마이너스 2인 거 보니까 얘가 4가 되고 얘가 뭐가 돼야 되겠어? 2가 돼야 되겠지.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 보면 1번은 6 곱하기 12. 6 곱하기 뭐라고요? 12. 그 다음에 2번은 뭡니까? 16 곱하기 얼마? 4. 3번은 4 곱하기 얼마? 2. 그러면은 뭐 이거를 뭐 다 곱해가지고 더한 거를 2분의 1로 나누면 되지만 뭐 이렇게 나누면 좀 편하겠지. 얘는 얼마가 됩니까? 36. 다시 또 이렇게 나누면 얼마가 되겠어? 8. 30 얼마가 돼? 2. 다시 이렇게 나누면 뭐가 되겠어? 2. 4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40에다가 70 뭐가 되겠습니까? 2를 빼니까 답은 20 얼마가 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39번 문제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오늘 여기 8번까지만 하고 9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목요일날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